대부분의 갑옷은 전쟁에 나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허나 때로는 전쟁에 상관없이 과시용, 의장용, 순수 대중들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갑옷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두성인갑이 바로 그 예입니다. 흔히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갑옷으로 특히 이순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등장했다면 이순신 갑옷이라 칭하는 이 갑옷은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전 세계적으로 꽤나 오래된 양식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어린갑이라 하여 방어를 위해 여러 겹 겹친 모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화려한 양식 때문에 전투용과 의장용으로 동시에 자주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조선 두성인갑은 황동, 두석과 철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철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살편을 사용하기에 확실히 두성인갑은 의장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두성인갑은 캄프님 두성인갑을 빌렸으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두성인갑을 재현한 것입니다. 우선 입는 방법은 안에 군복 혹은 천릭을 착용하고 그 위에 갑을 입습니다. 그 위에 군장을 착용하고 허리띠 그리고 투구를 착용하면 됩니다. 확실히 어린갑이 두정갑보다 갑차리라든지 장식이 겉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두정갑보단 확실히 화려해 보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갑주하면 두성인갑이 생각나는 이유는 아마 불멸의 이순신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대인기 드라마였으니 대중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엄청났다지만 여기에 나온 것은 시대상 맞지 않은데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것을 떠나서 임진왜란 때 두성인갑이 나온다는 것은 승리 양요를 재현하는데 현대 디지털 군복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듯하니 두성인갑도 시대에 맞는 매체에서 멋지게 등장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